고등학교 영어 1 교과서 제3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작은 제목으로 A species in danger라고 나와 있는데, species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 지난번에 마지막에 나왔었던 단어죠. In danger 하면은 이제 위험에 처한이라는 뜻입니다. 위험에 처한 종. Tigers 해놓고, 자,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바로 콤마가 나오면 동격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뒤에 콤마까지 아예 묶어가지고 드러내 놓고 해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Tigers have long been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자, 타이거에 대한 설명을 콤마 콤마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호랑이는 호랑인데 어떤 호랑이냐? One of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오면서 자 복수 명사 여기 S가 붙었죠. 뭐뭐 중에 하나라는 의미. 세상에서 가장 큰자 feline 또는 feline 뭐 feline 둘다 괜찮고요. 고양이과의 세상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종의 하나인 호랑이는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현재 완료를 공부하지 않으셔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현재 완료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완료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뭐뭐 해오다 또는 해보다. 여기서는 오랫동안 되어오다. 해서 해야 되고, 자 왕이 되어 왔습니다. 뭐의 왕이냐? 아시아의 포레스트 숲에. Despite 또 중요한 단어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being the dominant predators. Dominant는 우세한. Predator, 포식자라는 의미죠. 자,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다 아셔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우세한 포식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Their habitats, 서식지. 또 중요한 단어. They move silently. 그들은 움직입니다. 조용하게. And remain unseen. Remain은 뭐뭐 인체로 남아있다. 자, 근데 어떤 채로 남아있냐면은 보이지 않는 채로. 언제요?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을. 자, 이렇게 imagine은 상상하다라는 동사인데 동사 원형이 문장에 처음 왔으면은 문장 종류 중에서 명령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상상해라. 상상해 보세요. 자, 무엇을 상상하냐면 how 얼마 자, 얼마나. 여기서는 how가 얼마나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어떻게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얼마나 ancient people 고대의 사람들이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네요. Must have pp. Must have pp는 틀림없이 뭐뭐 했을 것이다. 자, 고대 사람들이 틀림없이 느꼈을 것인지를 상상해봐라. 뭐, 언제요?
encounter 했을 때 마주치다. 무엇을 마주칠까요? 호랑이를요? In the wild, 야생에서. 아, 야생에서 호랑이를 산에 등산하고 있는데 마주쳤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It is no surprise. 자,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네, 호랑이가 have been 또 나왔네요. have plus pp 뭐뭐 해오다 뭐뭐 해보다 중에서 하나 여기서는 뭐뭐 해오다인데 b 플러스 pp가 또 나오니까 뭐뭐 되어오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오다. 자, 뭐가 되어 왔냐면은 fear 공포 두려워져 온것 그리고 worshipped 수동태가 하나 더 나오네요. worship은 숭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숭배가 되어 온 것,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 동안? For centuries. Century가 1세기라는 뜻인데, 여기 es, 복수가 붙었으니까 수세기라는 뜻이 되겠죠? 수세기 동안 사람에 의해서 숭배가 되어 온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컴마 ing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뭐 하면서 서 있으면서 뭐로요? as symbol. symbol은 상징이라는 의미. 상징으로서 뭐의 상징이냐? 힘과 Courage, 용기의 상징으로 수세기 동안 서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The fact, 사실. 자,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 Ancient rock painting, 고대의 벽화죠. 그 돌에 그림 그린 거. 이 feature. 자, feature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징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 이제 동사로 쓰이면은 특징을 이루다. 자, 요거 말고도 뭐 기사를 내다, 특집 기사를 다루다 이런 뜻도 있고, 뭐 특성을 갖다라는 뜻도 있고요. 피처라는 단어 뜻이 많은 단어인데 여기서 특징을 이루다 정도로 어떤 특징을 이루냐? 이미지, 호랑이의 이미지를요. 자, 호랑이 이미지인데 어떤 이미지냐? 보여준다. 얼마나 가까이 호랑이가 have been related, 관련이 있었는지, to human, 사람들에게, throughout history, 역사를 통해서. 오케이. 두 번째 문단까지 자세히 봤고, 자, 다음 문단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